9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죠? 자, 근축 허가 동의 대상물의 기준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방특별조사위원회하고 같이 쌍벽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하실 게 근축 허가 동의를 하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그죠? 미리 동의를 얻는데 며칠 전에 동의해줘야 된다 그랬어. 5일 전에 그제 5일 전까지 5일 이내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랬고 특급 같은 경우는 10일 맞습니까? 취소가 됐으면 며칠 이내에 알려줘야 돼? 7일 그 다음에 보완을 요구할 땐 4일 이런 절차의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류가 넘어온다 그랬죠.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두라 그랬어요. 그죠? 그 서류에서 설계 도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단상, 변계창. 그지? 단면도와 상세도는 건축물거. 그 다음에 평면도와 개통도는 소방시설거.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는 서류에서 확인해야 될 거. 자, 다야. 뭐, 누구 거 해야 돼? 뭐, 설계업자의 등록증이 와야 되는 거야? 공사업자의 등록증이 와야 되는 거야? 응? 응.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는 것도 이제 기출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물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고. 요게 가장 실제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지. 그죠? 숫자 중심으로 확인해 두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자, 그게 요게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 뭐야. 학교야. 학교는 연면적 얼마라고? 100이라고 그랬죠. 아, 숫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하고 지하고, 여기 면적이 없네? 그래도 됩니까? 된다. 여기 면적이 상관없이 돼야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라든가 그지? 기억나십니까? 그지? 항공 관제탑 이런 것들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이야. 바닥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아 맞나? 맞다. 여러분들 생각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대수다? 20대라는 거 생각하시고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입니다. 연면적 얼마야? 200인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죠. 야 그럼 300짜리 뭐가 있었어? 아, 정신의료기관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물의 면적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조금 많이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동의해서 많이 나왔던 게 뭐야? 아, 이 대상물 안에도 포함이 돼. 되지만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뭐였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아, 그렇죠. 소누피유인, 그지? 소누피유인. 이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기구만 설치할 때는 건축허가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누전 경보기를 설치할 때도 건축허가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 피난기구. 이 피난기구 안에 지금 방, 화, 복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도등, 유도표지. 그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안에 방화복이 들어왔다. 물론 피난 기구하고 다르네. 헷갈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 안에 방화복이 들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라 그랬죠. 피난 기구도 있고 사다리, 구조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연면적에 해당되더라도 뭐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가도 틀렸고 라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